폭염이나 눈질환을 일으키는 자외선이 5월부터 강해진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 자외선 노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태점입니다. 감자가 1,080원 내렸고 방울토마토가 1,100원 내렸습니다. 고향점은 대파가 550원 내렸고 사과는 800원 내렸고요. 원주 원예점은 가지가 70원 올랐고 대추 방울토마토가 지난주와 같습니다. 청주점은 방울토마토가 400원 올랐고 수박은 300원 올랐고요. 대전점은 양파가 750원 올랐고 감자가 500원 올랐습니다. 전주점은 양파가 지난주와 같고 방울토마토가 1,000원 이상 올랐고요. 광주점은 파프리카가 60원 내렸고 참외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목포점은 양파가 200원 내렸고 수박은 2,000원 이상 내렸고요. 대구 성서점은 대파와 참외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울산점은 파프리카가 200원 내렸고 양파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점은 방울토마토가 520원 내렸고 사과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제주점은 무와 수박이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합 예상 품목인데요. 일기 양으로 안정적인 출하 보이고 있는 참외를 비롯해 출하량 증가로 행사 진행 중인 토마토와 대추 방울토마토 가격이 보합세 예상되고요. 금주부터 수요가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 수박이 출하 물량 증가로 가격은 하락세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